예. 그럼 이제 대손에게는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일단은 이제 대손에게는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니까, 예, 보시고. 자, 이번에 이제, 예, 요 예상 부분에서, 노후방, 그죠? 바드럼 부호입니다. 아셨죠? 어음이 뭘까요? 어음 아시죠? 그죠? 우리 뭐 물건 그죠? 사고 현금이 없어서 한달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하는 정서죠, 그죠? 또두달 후에 지급하겠다든가 그걸 약속음이라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당사자 사이에 물론 이제 중도에 세 사람 세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우리가 뭐라 하죠? 환음. 주로 이제 환음은 무역거래에서 생깁니다. 중간에 이제 은행이 들어가죠. 그죠? 예.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국내 거래나 모두 뭐 약속금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음 우리가 받고 주고 하죠. 그죠? 상거래상에서. 그래서 이런 음을 우리가 받았다 받으러입니다. 반대로 음을 내가 발행해서 취급했다고 그게 기명단이 하잖아. 그죠? 기명 예, 이름 적고 기명 서명란에서 취급하는 거 우리가 발행 취급한다 이랍니다. 그걸 발행 취급하면은 그 만기가 되면 내가 취급할 의무가 생기잖아요. 부채라 이랍니다. 어음을 받았다? 만기가 되면 돈 받을 권리가 생겼잖아요. 그죠? 받으름이라고. 아셨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러면 그 뜻은 아시겠죠? 어음을 받으면 받으름입니다. 그죠? 취급하면 취급음인데, 그 정도 아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은, 내가 어음을, 3글자리 어음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한 달쯤 지났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죠? 돈. 어떻게, 이 어음 자체가 돈이 아니잖아, 그죠?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쉽게 말해서 우리 깡한다 이러죠, 깡. 그럼 깡하게 되면은 그 100만 원짜리라면 내가 100만 원다 받습니까? 아니죠. 그 사이에 이자 부분만큼 빼고 받잖아, 그죠? 그 이자 부분을 우리가 할인료라 이래 부릅니다. 그 할인료 계산해 보는,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아셨죠? 아. 딱 이래죠, 그죠? 무슨 말인지 잘 보세요. 내가 음을 하나 받았습니다. 자, 5월 1일 날 발행한 음을 내가 받았습니다. 받았고, 이 음의 만기는 3개월짜리다. 예. 요 3개월짜리 음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한달 후에, 그죠? 6월 1일 날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말하면 우리가 은행이라 할게요. 뭐 우리 금융기관 은행이 될수 있고 개인 뭐 사채업자도 될수 있을 거고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내가 음을 주고 돈을 미리 땡기 받는 겁니다. 아셨죠? 돈 미리 땡기 받았다. 그걸 우리가 할인한다 이러면 할인 깡 깡하는 걸 갖다가 여기 회계에서 우리가 할인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셨죠? 그러면은 3개월 후에 받을 돈을 한 달이 지나고 나서 2개월 미리, 2개월만큼 내가 미리 받았잖아, 그죠? 그러면 두 달만큼 뭐가 생기죠? 이자 생기잖아. 이자 줘야죠. 그죠? 이자 주고 내가 받아야 되겠지. 그럼 이자 주고 받는 돈이 얼마고 물어봅니다. 받는 돈 뭘까요? 실수금이랍니다. 얼마고?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일단은 이해는 되죠, 그죠? 3개월짜리 음인데 한달 후에 할인받았다? 내 받을 돈 얼마고 물어보죠. 그러면 이자 빼면 되잖아, 그죠? 두 달분 이자만 빼면 됩니다. 그런데 두 달치 이자만 계산하면 너무 문제가 쉽습니다.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요것도 이자 계산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요거. 이걸 우리는 이자부음이다 이러면 즉 말해서 요 우리가 음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요 음은 3개월분에 대한 이자가 붙는 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자부음이라 이랍니다. 이자가 붙는다 그죠? 이자부음이다. 이자가 없으면 뭘까요? 무이자음이라 하는데 우리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문제는 전부 뭐였나? 이자부음. 한 5번인가 6번 시험에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자부음에 대해서만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게 무이자면은 요 계산할 필요 없죠. 요거만 계산해서 빼면 되잖아. 그죠?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모든 무슨 어음이다. 이자 보음이라는 거는 요 이자도 계산하라. 이거 오늘 받아야 되겠죠. 플러스. 결국은 이자 계산을 두 번 하는 겁니다. 그죠? 두 번. 3개월 이자는 더하고 두 달 이자 빼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실제 우리 내가 숫자를 대입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액면 금액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다. 100만 원이고 요 음에 대한 이자율 알겠죠? 음에 대한 이자율은 몇 프로냐? 10%랍니다. 10%고 은행에 요 은행에서 두 달분 이자율 있죠, 그죠? 은행 이자율은 12%다 이렇게 할게요. 요런 경우다, 그죠? 액면 금액은 100만 원짜리고 이 액면의 이자율은 10%, 즉 3개월은 10%, 두 달은 은행 이자율을 12% 적용해야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산해 볼게 보세요. 요 3개월 이자 계산합니다. 예, 그러면 첫째 액면 100만 원이죠. 곱하기 10%입니다. 그죠? 3개월이죠? 12분의 3. 그죠? 예. 그럼 2만 5천 원 나오겠네. 그죠? 요게 이자. 요 이자를 내가 받아야 되잖아. 그죠? 그럼 플러스.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은 100만 원, 원금 100만 원에다가 이자 2만 5천 더하니까 102만 5천 원이죠. 여기에다가 은행 이자는 몇 프로? 12%죠. 곱하기 요거는 두 달입니다. 그죠? 12분의 2 이렇게. 아시죠? 그죠? 예. 우리 겨울은 왜냐면 요 이자는 연 이자율을 말합니다. 요 항상 연이 붙습니다. 연. 아시죠? 연 이자인데. 연 이자인데 우리는 월이니까 12분의 월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이제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하면은 2만 500원이네요.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2만 500원이다. 요 이자는 줘야 되잖아, 그죠? 주고받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요거는 플러스. 요거는 마이너스다, 그죠? 예, 그러면은 내가 받을 돈 얼마냐? 실수금, 그죠? 얼마고 빼면 되잖아, 그죠? 2만 500원 빼니까 배 하니까 예, 빼니까 4천. 500원 되겠네, 그죠? 이렇게. 예, 100만 4,500원 실수금 나왔습니다. 그럼 요걸 우리는 뭐라느냐? 이자라 이래 부릅니다. 내가 받을 이자고, 요것도 이자인데 이걸 특히 이제 은행에 주는 이자를 우리는 여기서 할인료라 이래 부릅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자는 할인료 같은 말인데 표현을 이래 하고 있습니다. 내 이자 이자고 은행 요 이자를 우리 할인료라 이래 부르고. 요거는 이제 빼고 난건 실수금이죠, 그죠? 예. 100만, 요 이자 2만 5천 원이죠. 그럼 만 개에 받을 돈은 내가 요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받아야 되잖아. 원리 할게. 102만 5천 원. 그럼 만 개에 받을 돈이 102만 5천 원이니까 그 중에서 102만, 요거 더한 금액입니다. 102만 5천 원에다가 두 달분 이자를 빼고 나면은 실수금 100만 4,500원이다. 아시겠죠? 예. 이제 요걸 이제 묻죠, 그죠? 시험 뭐 이겁니다. 자, 이건데, 요게 시험에 계속 나왔습니다. 예, 나왔는데, 또 이렇게 해서 요건데, 자, 여기서 보세요. 두개더 물어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단기 손익 얼마고 이래 묻기도 하고, 이걸 우리가 은행에다가 음을 주고 돈 받았죠, 그죠? 음을 은행에 팔았다 봅니다. 매출. 매출 채권에 대한 요 팔고 이익 받느냐 손해 받느냐 얼마고까지 요 부분이 이제 말하면 회계 학시험에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서도 각각 한 번씩 나왔습니다. 요거 위주로 공부하시고 이해가 되면 요것도 하자 그랬죠, 그죠? 자, 보세요. 그럼 단기 손익이라는 뭐냐? 요거는 요 거래 전체에서 내가 이익 받느냐 손해 받느냐 이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럼 이 거래에서는 원래 내 액면금이 얼마짜리죠? 100만 원짜리였잖아, 그죠? 100만 원짜리 요래 받았죠. 100만 요래 비교하면 됩니다. 이렇게.
액면 100만원에서 내가 받은 돈이 100만 4천원 받았어. 결과적으로 더 많이 받았죠. 얼마를? 4천원. 단기 이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쉽게 이해하세요. 다 이번에 또 보세요. 처분 손익은 요걸 비교하면 됩니다.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래 비교해서 알겠죠? 요게 요리 들어옵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그러면은 요거는 내가 2만 5천 원 받는 거잖아, 그죠? 받는 거고 요거는 받는 돈이고 요거는 주는 돈이잖아, 그죠? 은행이 주는 돈이잖아요, 그죠? 받는 돈, 주는 돈이죠. 자, 그런데 요 이자는 몇 개월이죠? 3개월이고 요거는 몇 개월? 두 달이잖아, 그죠? 그렇죠? 3개월이고 두 달이니까 이걸 우리는 단순 비교하면 안 되죠. 왜? 이거는 두 달치고 이거는 3개월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요 3개월을 두 달로 고쳐야 됩니다. 이걸 두 달을 이렇게 고치는 게 아니고 실제 준 돈이 이거니까 요걸 3개월을 두 달치만큼 같이 요 통일해 줘야 되니까 그죠? 두 달치만큼 고친다는 거는 3개월 중에 두달 분이라 이겁니다. 네, 고치 좀 알겠죠? 예. 그러면은 두 달치로 고치 주면은 3으로 나눠도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예, 그럼 얼마냐 하면은 16,667원 되겠네요, 그죠? 그럼 보세요. 요거는 받는 돈이고 주는 돈이니까 더 많죠? 이게 더 많잖아. 손해봤다. 그죠? 요거, 요 차이가 얼마 생겼죠? 16,000 하니까 얼마죠? 예, 3,900, 만, 맞습니까? 16,000, 예, 맞네, 그죠? 3,000, 8, 3, 8, 3, 3, 이래 됩니까? 예. 16,667원. 3,833. 맞네, 그죠? 예. 3,833. 맞습니다. 예. 손해봤다. 요거는 받는 돈은 요건데 이만큼 줬으니까, 그죠? 더 많이 줬잖아. 손해봤다. 이렇게 보면 되죠. 여기 처분 손해.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회계 원리에서 계산 문제는 푸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어떤 문제는 뭐두 가지 방법도 있고 세 가지도 있고 네 가지도 있고 다섯 가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답은 한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답은 하나인데 우리는 답만 맞으면 되잖아, 그죠? 객관식 문제니까. 예, 주관식이 아닙니다. 그 우리가 이 회계 원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걸 공부하셔야 되지. 여기 지금 회계학 뭐 그죠? 연구하러 오신 분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한 가지만 알자 이겁니다. 문제 나왔다. 음하리 문제 나왔다. 그중에 한 가지 방법. 그 제한테 공부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방법 요것만 아세요. 알겠죠? 또 다른 데 혹시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이 방법이 또 다를 겁니다. 아마 그 강사분에 따라서. 그럼 누가 맞고 틀린 게 아니죠.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니까. 알겠죠? 한 가지 방법만 익히십니다. 예, 익혀서. 자, 다시. 요 실수금이라는 거는 이해하셨죠? 그죠? 액면 금액과 요거 차이. 더 많이 받았잖아. 이익. 요거는 받는 돈이고 주는 돈이잖아. 그죠? 이게 더 많으니까 손해봤네. 요게 요건데 요거 비교하면 손해봤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런데,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위주로 공부하시고, 요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 회계 원리라는 것이 회계학과, 회계학이 이제 중급 회계인데, 중급 회계와 회계 원리가 이게 딱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점서입니다. 그래서 간평 시험에도 기본 부분이 나올 수 있고, 우리 시험에도 여기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 다 해드릴 겁니다. 일단은 우리 이제 심화 과정에 돌아왔습니다. 그죠? 이건 이 정도는 익혀놓자.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죠? 이거 하고 나면은 요건 비교만 해보면 되니까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같이 기억하자.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요게 바로 음의 할인 부분. 예.
요 연습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요 우리 문제 하나 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교재 한번 보세요. 자, 일단은 예, 140, 예, 그거 보시면은 앞으로 잠깐 돌아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한번 10번 문제. 예. 144쪽입니까? 10번 한번 보세요. 10번 문제. 10번 문제 찾았습니까? 10번. 예. 144쪽이죠, 그죠? 10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지울까요? 10번 문제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한국 회사가 상품을 판매하고 6개월 만기, 그죠? 표시이자율 10%, 액면 100만 원의 이자부 어음을 받았다. 이 어음을 2개월 보유하고 나서 은행 10%로 할인했다. 현금 순행액 얼마냐 묻고 있네요, 그죠? 요거 묻습니다. 요거. 자, 일단은 문제가 할인 문제 나오면 이렇게 일어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6개월짜리요. 예. 두달 후에 할인 받았다? 아, 요넉 달. 요거는 더 하고 빼고.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액면 얼마죠? 100만 원. 이자율 10%. 6개월이죠? 5만 원. 100만 원에서 5만 원 더 하고. 그죠? 요 3월, 4개월 빼면 되죠? 105만 원에다가. 곱하기. 그죠? 105만 원 곱하기, 이거 이자율 몇 프로? 그죠? 예, 몇 프로입니까? 은행 이자는 몇 프로? 12%입니다. 0.11. 이렇게. 그죠? 곱하기. 4개월. 12분의 4. 그죠? 얼마입니까? 42,000. 요거는 빼야 되겠죠? 마이너스. 받은 돈 실속은 얼마?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그죠? 100원 빼면 얼마? 100만 8천 원 나왔네요. 끝. 이렇게. 답이 나왔죠? 그게 바로 100만 8천 원입니다. 108만 원. 100만 8천 원이네. 자, 그러면은 두 가지 다 해보겠습니다. 예. 이 문제도 마찬가지. 당기 손익과 처분 손익을 물어봤다. 자, 보세요. 비교하면 되죠, 그죠? 아시죠? 예. 자, 100만 원짜리가 100만 8천 원 되었습니다. 8천 원더 받았네. 이 됐죠? 이거는 5만 원은 내가 받는 돈, 요거는 주는 돈. 그래, 조심할 거는 이거는 6개월이고 이거는 4개월이잖아, 그죠? 이걸 같이 통일해야 되겠죠, 그죠? 그 요걸 4개월 바꿔줘야 되죠, 그죠? 예, 6분의 4 얼마 나오잖아. 그럼 받는 돈 요건데 주는 이건 더 많이 줬잖아, 그죠? 그럼 얼마, 그죠? 손해봤다 이래 보는 거죠. 예, 얼마죠? 8,667원. 예, 8,667원 손해봤다. 당기 손익과 처분 손익. 이해되죠? 예, 그럼 여러분들은 꼭뭐 하셔야 됩니까? 복습. 아시죠? 복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 여기 바로 할인 부분. 아시죠? 예, 한 문제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뒤로 가서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24번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24번. 한번 풀어보세요. 24번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24번. 찾았죠? 고객으로부터 받은 액면 금액 100만 원의 이자부 6개월 만기입니다. 그죠? 표시 이자율 연10%.
만기는 3개월 전에 할인율 12%를 대한은행에서 할인받았다. 이 현금 수령 얼마인가 묻고 있네요. 그죠? 예, 마찬가지. 그죠? 예, 그거 보시면은, 예, 6개월 만기 의미입니다. 6개월짜리죠. 할인했다. 그죠? 예. 3개월 전에 할인했어요. 3개월 만기. 이거 어떻게 하고 더하고 빼면 되겠죠? 이렇게 예, 풀어봅니다. 자, 여러분 연습장과 계산기 가지고 있죠, 그죠? 풀어보세요. 예. 액면 100만 원, 이자율은 예 10%네, 그죠? 요거는 6개월이죠. 얼마죠? 5만 원이죠. 요거는 받아야 되겠다, 그죠? 플러스 그러면은 이 만기에 받을 돈 105만 원에서 곱하기 그거 보니까 은행 이자율은 12%네, 그죠? 0.12에다가 3개월이죠. 요거 빼고 받으면 되겠죠. 실수가 그죠? 예. 얼마죠? 101만 8,500원 되죠, 그죠? 예. 101만 8,500원. 지금 뭘 묻습니까? 이 문제도 예, 그거 보니까 101만 4번이네, 그죠? 예. 자, 여기서도 두 가지 더 추가 무슨 손익 그렇죠? 단기 손익과 또 하나 무슨 손익 그렇죠? 처분 손익. 예, 이렇게. 자, 단기 손익이라는 거는 이 100만 원과 101만 8,500원을 비교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더 많이 받았죠. 플러스 18,500원. 처분 손익 요거 비교하면 된다 그랬죠. 요래 해서 내려오면 된다. 그죠? 이렇게 내려오면 되는데 조심하셔야죠. 요거는 3개월, 요 6개월이니까 반이잖아. 그죠? 요 2만 5만 원 보면 안 되고 얼마? 2만 5천원. 요거 주는 돈 요거 그죠? 받는 돈, 어, 요거는, 아이,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받는 돈, 주는 돈이잖아, 그죠? 더 많이 줬죠? 그럼 얼마 손해봤다, 그죠? 이렇게. 아셨죠? 예, 끝났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뭐, 한 세 문제 정도 우리 연습하면 뭐 충분할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 반복. 자, 이제. 그러면은, 자, 다시 정점 하겠습니다. 보세요. 현금에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예금에서는 은행계정 조정표, 주식에서는 처분 손익과 평가 손익, 외상에서는 대손과 할인. 여기 핵심이다, 그죠? 핵심 아시죠, 그죠? 대손과 할인 이렇게, 그죠? 대손과 할인이다. 핵심 끝났습니다. 예,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교재를 보면서 조금 제가 보충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21쪽으로 돌아옵니다. 121쪽, 예, 보세요. 예, 아래 그게 뭐 수지 채권이란 말이 나오죠.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아래 보세요. 매출 채권이란 외상매수가 받으랍니다. 그죠? 예, 뒤로 넘겨보세요. 124쪽에. 그거 보면은 매출 재고의 평가 나오죠, 그죠? 매매 할인, 뭐 수량 할인, 매출 할인, 매출 할인, 매출 할인 나와 있는데 그 부분들은 예, 그 4번에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 1번과 2번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풀빵 10개 100원이다. 10개 100원 주고 샀다, 그죠? 요게 취득원가잖아, 맞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예, 예를 이룰 수 있잖아, 그죠? 막 100원에 10개다. 100원에 10개 이라고 같은 말인데 100원에 10개. 예, 그런데 내가 이런 게 있죠, 그죠? 내가 만약에 100원을 주고 이걸 11개를 받을 수 있잖아, 그렇죠? 또 만약에 10개를 사면서 돈을 깎아서 이걸 90원 줄 수도 있죠, 그죠? 원래 정가는 이건데 100원에 10개인데 그죠? 이걸 우리가
100원 주고 한 개 더 이렇게 수량 할인. 이거는 10개에 90원, 요 거래 할인 이런 표현 합니다.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니죠. 왜냐하면 결과 이게 전부 취득원가 되잖아요. 그죠? 그 말이고. 환입이나 애누리에 할인 나와 있다고 매출 할인을 잠깐 볼게요. 매출 할인에서 두 번째 줄 한번 보세요. 2 슬러시 10, N 30이다. 요 내용은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요런 표현 나오면은. 이건 우리 주로 말하면은, 무역, 뭐, 서로, 그죠. 무역 거래 있죠. 뭐, 선화증권이라든가, 뭐, 신용장 있죠. 그죠. 이런데, 대금 결제 조건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거 보세요. 요게 뭐냐 하면, 내용이. 물건이 도착하면은 30일 내에 결제해야 되고, 30일 내에. 근데 만약에 10일 내에 결제해주면은 2% 깎아줄게, 이 말입니다. 다시, 물건이 도착하면은 결제는 30일 내에 결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만약 이걸 10일 내에 빨리 결제해주면 2% 깎아줄게. 이때 요 2%를 뭐라 하느냐? 할인이라 이라, 할인. 아시겠죠? 할인. 이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30일 내에 결제를 해야 되는데, 10일 내에 미리 결제해주면 2% 깎아줄게. 여기 할인. 아시죠? 예, 요 정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4번. 그 매출 채권의 양도가 나오죠. 그죠? 양도. 요 매출 채권의 양도란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거래처 A한테 물건을 팔았습니다. 팔고 돈 안 받았다. 그죠? 안 받으면 받을 권리가 생겼죠. 이게 뭐라 하죠? 외상 매출금이죠. 그죠? 이 외상 매출금을 A한테 받아야 되겠죠. 그죠? 외상 값이니까. 이걸 이런 금융기관에다가 은행 같은 데다 요걸 먼저 줘버립니다. 이렇게 주고 돈 좀 땡기도 현금도 이거죠. 이렇게 미리 받았죠. 조금 전에 우리 했던 뭐하고 할인하고 비슷하죠. 그죠? 이걸 우리가 매출 채권의 양도다 이런 팩토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할인과 성격이 같죠. 비슷하죠. 그죠? 그럼 은행에서는 이쪽으로 이제 대금 청구서를 보낼 겁니다. 그럼 A는 은행에 돈을 지급함으로써 요 거래가 끝나겠죠. 이걸 뭐냐 하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소비자 A 입장에서는 카드 결제하는 거다 보시면 돼요. 물건을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사고 결제는 이래 하는 거잖아요. 우리 회사에서는 뭐죠? 카드 매출이죠. 이래 카드 거래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 우리 회사 입장에서 요 관계를 장부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죠? 예. 요 매출 채권의 양도는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과거에 딱 한 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한 번. 옛날에. 이해가 되면은 이래 정리 한번 하시면 제가 설명고 이제 우리가 심화 과정이니까 오늘 말씀드립니다. 알겠죠? 자, 보세요. 그럼 이 경우에 현금이 외상값이 만약에 그죠? 물론 이제 외상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매출 채권이다. 만약 100원이라 할게요. 100원이면은 현금을 받았습니다. 그죠? 현금을 100원 다 주겠습니까? 미리 돈 받았는데 다 안 주겠죠. 그죠? 10원만큼 적당히 뭐 처리해야 되죠. 그죠? 요래 처리합시다. 이래 할 거냐? 알겠죠? 예, 다시 보세요. 요 매출 채권을 은행에 넘겨주고 돈 받았잖아. 그죠? 그럼 요래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요 매출 채권을 담보로 정하고 요걸 일시적으로 빌린 걸로 볼 거냐? 이거죠. 일시적으로 빌렸다면 뭐죠? 그렇죠. 차입금이지. 차입금 100원이 되겠죠. 그죠? 요 현금 90원. 10원 뭐 하면 되죠. 이렇게. 그럼 이 경우는 좀 달라져 버리죠. 그죠? 우리가 이제 장부상에 말하면 점점 분석에 가버리면 이게 달라져. 왜? 요거는 자산의 감소. 이거는 뭐가 되죠? 부채의 증가 되잖아. 그죠? 그렇죠? 장부상에 이거는 자산의 감소가 되고 부채가 증가돼 버립니다. 그죠? 그럼 어떤 문제 생기느냐 하면은 요거는 자산 계정이 감소가 되고 이는 부채가 늘어나 버립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재무 분석에서는 달라져 버립니다. 그럼 어떨 때는 이거 할 거냐? 우리 법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에서 명시를 해놨죠. 그거 보시면은
123조 아래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나와 있죠. 그 1번, 2번, 3번인 경우에, 그죠? 요 경우는, 야, 요런 경우에는 요래 처리해요. 즉 말해서 요거는 뭐라는 거래? 차익 거래 이랍니다. 차익 거래고. 요 우리가 넘기줬다, 그죠? 매각 거래. 또는 뭐 양도 거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 보세요. 나는 요 매출 채권을 은행에 넘겨주고, 여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다 넘어간 걸로 보는 거는 양도 거래, 매각 거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면 요거는 차익 거래로 보면 됩니다. 쉽게 아시겠죠? 아, 다시. 요거는 말하면은 이 양도한 이 매출 채권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하면 무슨 거래? 차익 거래. 요거는 권리나 의무가 모두 없어져 버렸다, 그죠? 요거는 양도 거래로 보면 된다. 그럼 자, 한번 1호가 있습니다. 1번. 양도자가 금융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했다면 무슨 거래? 양도 거래잖아, 그죠? 양도 거래. 또 양도자가 그 소유에 따르는 이형과 보상의 대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금융자산을 계수하여 인식한다 그랬죠. 이거는 차익거래겠죠. 그죠? 양도자가 금자산 소유에 따른 이형과 보상의 대원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않은 경우에 이거는 이건 또 뭐죠? 예, 말하면 권리 의무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죠? 이거는 무슨 거래? 예,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예, 차익거래가 되겠죠. 그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리가 의무가 전부 넘어갔다. 매각거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무슨 거래? 차익거래다. 하나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은행에서 A한테 대금 지급을 청구했는데 A가 행방불명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걸 못 받게 됐잖아. 그죠?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내한테 다시 대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면 무슨 거래? 그죠? 차익거래. 청구할 수 없다면 무슨 거래? 매각거래. 아셨죠? 이렇게 구분한다 하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차익금으로 처리했을 때는 돈 빌린 이자로 봅니다. 이자 비용. 매각거래 볼 때는 이걸 파란 걸로 보니까 처분 손실 요래 처리해 줍니다. 처분 손실로.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이제 뒤로 보면은 넘겨 넘어가 보겠습니다. 음이 나와 있죠. 그죠? 받으롬. 음을 넘겨주는 걸 뭐라 한다? 음의 배수 양도. 만기가 되기 전에 값을 돈을 미리 받아내는 걸 뭐라 하죠? 할인이라죠. 그죠? 할인. 아시겠죠? 그죠? 할인이라 한다. 예, 할인. 됐습니다. 예. 그리고 126쪽에 그 기본의 이제 9번 고 문제 하나 더 풀어보고, 예, 요 부분은 이제 내가 우리 하나만 더 그 시험에 나왔던 문제니까 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예. 우리 거기에 보시면은 예제 9번 문제입니다. 예. 할인 문제입니다. 그죠? 몇 개월짜리죠? 1년짜리네. 1년. 1년짜리 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6개월 후에. 은행에서 할인받았다. 그죠? 이걸 처분 손실을 묶고 있죠. 아무튼. 이거 묻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죠? 일단 우리 이걸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차례 다 구해볼게요. 예, 자, 더하고 빼면 되죠? 그럼 계산합니다. 액면 100만원짜리입니다. 이자는 몇 프로죠? 10%. 1년은 할 필요 없다. 그죠? 10만원. 더하니까 110만원이죠? 이 110만원 중에서 은행 이자는 12%. 기간은 10분의 6개월 하니까 얼마? 6만 원 나왔네. 그죠? 요거 빼고 나면은 실수금. 내가 받는 돈 빼고 나면 얼마죠? 103만 4천 원. 자, 여기서 두 가지. 하나는 무슨 손실? 단기 손익 얼마고, 하나는 무슨 손익? 처분 손익 얼마고, 이 말이죠. 그죠? 단기 손익은 비교하자 그랬습니다. 이 100만 원과 이거
103만 4천 비교하니까 더 많죠. 이익이 생겼네. 그죠? 자, 처분서는 요겁니다. 그죠? 요거 요 비교합니다. 요거는 1년이고 6개월, 요 반년 비교, 반만 해야 되죠. 5만원. 5만원인데 이거 줬으니까 더 많이 줬네. 그죠? 손해봤다. 16,000원. 지금 이거 묻고 있습니다. 처분 손익 얼마냐 묻고 있죠. 그죠? 정답 16,000원입니다. 됐죠?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